분은요, 15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15년 전이요? 네. 하도 오래돼. 저 어제 점심 먹은 메뉴도 까먹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5년 전. 2005년에서 6년 사이라 저 아마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 시즌. 마지막 예, 시즌. 치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는 2005년, 6년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팀. 네, 현대건설에서 같이 뛰고 있었죠, 그때는. 그때 아마 저희가 흥국생명이랑 결승할 때였나?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위원이 약간 머리도 아, 약간 맞아. 나 머리 백발이었구나. 백발이 아, 짧은 머리에 백발. 네. 살짝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창때였네요. 네. 네. 네, 그랬던 15년 전에요. 여자 김세진이라고 불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한 선수가 프로에 데뷔합니다. V리그 전무후무한 신인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백투더V입니다. 여자부에도 모처럼 대형 신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8살의 차세대 거포 김연경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천재성을 과시한 김연경은 이미 시범경기에서 득점 부문 1위에 오를 정도로 프로에 대한 검증도 끝났습니다. 첫 국제 무대인 그랜드 챔피언스컵에서도 무서운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신거포 김연경이 진가를 발휘한 여자부 성부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에 거센 도전을 부딪혔습니다. 수를 이뤄는 그 다음 가야지요. 시간차 김연경 사공입니다. 달력에서 없이는 김연경 살렸고 내려댄 김연경. 뭐였죠? 몇 시간이죠? 80이 나와요? 아 그거? 알코피랑 CCTV랑 무슨 상관이야? 현정이 한번 붙였다고. 야, 너 남자들 어떻게 화장하면 보물 보이냐? 되게 고맙다. 야, 화장하자. 그게 아니라 이걸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정도 했어. 에? 11년, 11년. 11년 친구가 11년 만에 처음? 이거 무슨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내가 내 앞에 있는 거 되게 빠르게 그런 거 아닌가? 네, 겉을 돌리고 안쪽으로 돌려서 안쪽으로 돌리는 게 안쪽이. 아, 안 뜨게 할 땐 한 번도 돌렸다고? 야, 처음에 그냥 뽑는 거야! 처음에 그냥 뽑는 거라고! 완전인데요. 서구 세 명 중에 좀 유리한 건 얼마나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슈퍼루키 김연경 선수가 레프트 그리고 V 공격. 아주 뛰어난 발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시작됐습니다. 흥국생명 B3권 브로킹입니다. 다시 뒤로 오른쪽 공격! 타천 업! 살려냅니다. 3단 넘길 수 있을지? 남기는군요. 흥국생명 멘트에 김연경 들어갑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하는군요. 이영주가 받았습니다. 백어택! 아, 살립니다. 도롱사 한성희 선수! 2점 백어택입니다. 자, 한성희와 김연경의 대결 초반입니다만 일단 한성희 선수가 먼저 기선 제압을 하네요. 한성희 브로크아웃입니다. 이현희 선수의 섬. 아래스벽 불안하죠. 백어택 브로킹! 한성희의 가로막기. 김연경 선수 아주 회심의 인타였는데. 자, 뒤로 백어택! 지면 안 되면 맞지 디그. 한성희 페인트 성공! 자, 이번에도 상대 브로커를 보고 절묘한 밀어넣기였습니다. 자, 결국 수비의 승리인데요. 한국 도로공사 아주 끈끈한 수비. 도로공사. 백어택 이미우진 받아냅니다. 다시 백어택 황현주 성공! 황현주의 2점 백어택. 상대 브라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성공! 진해지. 자, 진해지 선수의 페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짧은 사고. 석강 진해지. 아, 연속 득점을 하는 진해지 선수. 이무진의 두 번째 서브. 백어택 성공! 김연경! 자, 잘하죠, 김연경! 세트스코어 1-1.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백어택 한성희! 그러나 국민한 리베로! 백어택 성공! 김연경! 오늘 2점 백어택 5개째 나옵니다.
자, 이 점수는 큰데요. 5대 0이 되는군요. 김연경 선수가 3세트에 10점의 득점, 오늘 통틀어서 26점의 득점을 올렸고요. 이제 제 4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김연경 페이트 성공! 자, 이제 김연경 여유 있네요. 자, 완전 여유를 찾았어요. 다시 백어택 연타. 한국생명 백어택 성공! 김연경 2점 백어택. 김연경 선수. 김찬희 백어택. 동일한 리베로 김연경 페이트. 랠리가 이어집니다. 백어택 펀치. 한송이가 이제 힘이 붙였어요. 김연경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김연경 31점의 득점. 경국생명 수행이를 받는 2점 백어택. 21대 15 매치 포인트. 그야말로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한국생명 랩트의 김연경 성공.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생명이 여자 프로배구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자, 한국생명 김연경 오늘 35점의 점수로 승리의 견인차 역할. 또 감사합니다. 연예인 조인성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세운 이 신인상,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공격 3관왕 수상은 V리그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도 국제대회 나가서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그만큼 뭐 V리그에서도 김연경 선수 신인 때부터 굉장히 많은 좀 관심과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시상식 때 김연경 선수가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거의 막 짜여진 듯한 교과서적인 멘트를 많이 했는데, 이때 김연경 선수는 되게 굉장히 당차게,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다음 시즌에도 꼭 내가 이 상을 받겠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 성격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당찼군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자 김세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김연경 선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듣는 김연경 선수 생각도. 아, 진짜요. 김연경 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여자 김세진이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화살은 저한테 돌아옵니다. 네, 뭐 김연경 선수의 활약은 신인 시절만이 아니죠. 다음 주에도 20대 김연경 선수를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